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용진 따라하기. 아, 그것이 알고 싶다. 그거 고객님들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토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저 토요일날 홍대에 있었거든요. 토요일날 홍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날 홍대에서 놀고 밤새고 일요일날 와서 아침에 와서 잠자고 점심때 여기 산책. 아, 지금 이제 갈 거예요. 토끼가 죽었더라고요. 토끼의 죽음에 대한 일단 성남시 일단 공원과랑 통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토끼에 대해 인터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용진의 따라하기 주변 여기 동네 사람 아니면 안 궁금하죠? 토끼를 보지 않는 사람은 안 궁금할 거예요. 조회수 안 나와요. 저는 자 토끼의 비밀을 찾아서 자.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은 살짝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빠뜨린 거 없죠? 저 빠뜨린 거 없습니다. 멀리서 저는 김용진 따라하기 토끼에 대해서 공원 보이시죠? 이쪽 라인입니다. 일요일날 점심에 제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토끼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공원길이고요. 자, 여기입니다. 이쪽 길이었고 여기 8호선 산성역 그리고 성남수영도서관 그리고 단대공원 여기 아는 사람 토끼를 봤던 사람 아니면 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용진처럼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토대로 아 오늘 없네요. 토끼가 치웠나 보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요. 없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 인터뷰 가야겠습니다. 이거 누가 치웠고 어떻게 된 건지 없네요. 토끼 치우는 거 내가 힘들었겠네. 지금은 없어요. 어저께 인터뷰 가야겠네. 여기 관리자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지금 토끼 없습니다. 토끼가 여기서 죽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토끼가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죽는다.
말이 됩니까? 일단은 인터뷰 가겠습니다. 일단 관리자분하고 인터뷰 하겠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 일단 인터뷰가 중요하죠. 인터뷰가 중요하니까 인터뷰 하러 가겠습니다. 토끼의 행방에 대해서 끝까지 판다 팀. 도대체 토끼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행적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왔었거든. 일단은 인터뷰 가야죠. 토끼가 뭐 굿한지 아니면 뭐 개가 물어뜯은 건지. 끝까지 판다 팀 김용진 따라하기 토끼 편. 토끼의 죽음은 사람이 그런 건가, 개가 그런 건가, 우연의 일치인가? 토끼를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토끼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관리자분하고 인터뷰 진행할 거고요. 조회수 안 나와도 돼. 왜냐면 형태가 그렇다는 것이지. 여기 사람 아니면 안 궁금해한 거야. 여기 토끼는 얼마나 많아. 하지만 이건 유튜브로 올라오면 일단은 포맷 형식 방식은 똑같아. 토요일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일단은 관리자분하고 이야기해보고 통화해봐야 될 문제야. 원래는 이 성남 관리자 자 여기서는 영상만 다시. 아까 이 자리였거든요. 토요일날. 지금은 깨끗하네요. 깨끗하네요. 지금 이 자리였어요. 제가 여기까지 안 왔어요. 무서워서. 이 자리였거든요. 일단은 관리자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잘 보세요. 다른 분들은 무서운 거 이런 거 사진 계속 올려두고 조회수 끌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동한 후에 관리자분 찾으러 인터뷰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건전한 방식이죠. 교육 트렌드, 공부 잘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원래 그런 거 하긴 하는데 김용진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은데도 영상이 뭐 50만 찍고 막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조회수 0일 거예요. 저는 이거 영상 구독자 30명이고 일단은 여기 사람 아니면 안 궁금해 한 거니까. 일단 도대체 그 물어봐야죠. 뭐 성남시 공원과 물어봐야겠네요. 예. 흙 들어갑니다. 저기 비행기 있어요. 비행기 확대시켜 볼까요?